자, 한번 독수 한번 보겠습니다. 결합형 입문지문. 자, 우리가 입문지문을 읽는 원리가 있어요. 이거 원리 생각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입문지문은 가나형이라고 되어 있고 요 지문들이 결합형일 때는 공통범주를 갖고 있죠. 꼭 생각해야 되고, 그럼 공통범주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들은 또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 역시 이 차이도 동일한 범주 상에서 차이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친구들은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나를 읽을 때는 가에서 읽은 것들을, 가에서 읽은 독해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이거와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읽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가 독해가 끝나고 났으면 바로 문제로 풀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해의 기본 중에 하나가, 핵심이 이 입문지문에서 주로 상대어 중심으로 많이 보고요. 이 상대어란 단어도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뭐 주관이 나오면 객관, 또 우리가 절대가 나오면 상대 등등, 개인이 나오면 사회, 이런 상대어들 중심으로 입문지문은 주로 전개가 되고요. 어쨌든 요 입문지문을 떠나서 우리는 첫 단락을 잘 봐야 되고, 매 단락의 첫 문장을 잘 보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범주가 돼서 다음엔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예측하면서 핵심 문장, 예측한 것 중에 핵심 문장들을 선별해 내면서 읽고, 그래서 이 핵심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 나가면서 읽으면 그게 곧 문제로 나와 있고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독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력이 안 늡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많이 읽고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에 너무 매달리고 있거나 전체를 보기보다는 너무 미시에 집착하는 거죠. 전체를 통해서 미시의 핵심적인 부분을 골라낸다.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어떤 지식으로 사후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첫 문장 잘 보는 거라고 그랬죠? 첫 문장에서 앞으로 물어보는 게 상상력을 얘기하겠네. 그리고 그걸 무엇이며 what? 무엇인지 설명하겠네. 1. 그런 다음에 상상력의 그 역할을 이야기하겠네. 아, 그러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 상상력을 얘기하겠다. 그러면 가와 나가 상상력이 될 것이고, 공통범주가 여기서는 상상력이 무엇인지 그 역할을 말하는데, 그러면 나에서도 상상력이 무엇이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르게 얘기하겠네 라고, 이게 범주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 생감설이가 되는 거예요.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하는 흄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 요런들은 상대어, 기존 나오면 유가 나오거든요. 달리 기존 나오면 빠트가 나오는 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글쓰기 원리입니다. 그러면 기존이 신체 선천이었으니까 반대겠죠. 신체 반대인 정신, 선천의 반대 후천이겠죠.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왓을 설명한 거죠. 아, 그러면 상상력은 정신적인 거며 후천적인 거다라고 흉은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흉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인 그 중에서도 정신, 지각을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한다. 이제 무조건 나올 때, 자, 이게 체인의 독서 원리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립기 원리에 과가 나왔네요. 그럼 X와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활동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활동에는 이걸 지각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긴 다시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우린 두 가지 나오면 와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둘의 차이점을 찾아가자라는 거죠. 그럼 정리할 준비 하고 있는 거, 정리할 준비. 그러면 인상은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에 직접적인 재료이고, 그러면 인상이 눈에 들어온 단어, 감각, 동의어, 눈에 들어온 단어 툭툭, 감각과 같이 대상에 대한 경험, 같은 단어들이거든요. 경험에 직접적인 재료, 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 촉각, 미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관념이 뭐냐? 관념 설명하죠. 관념은 인상을, 요 인상을, 그럼 연결되네요. 요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다. 이거는 이 인상을 통해서,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다. 이 재료를 통해서 떠올린 이미지가 관념이다. 그러니까 인상의 이미지가 관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서론이 중요하고 이게 앞으로 글을 전개하는 핵심이 되거든요. 이걸 잘 잡아냈어야 됩니다. 여기서 흉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했다. 그러면 인상을 통해 요거에서 요거로. 아, 그럼 이제 우리 진짜 뭐가 나오냐? 아까 안 나오냐? 그러면 역할은 뭐야가 안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역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의 역할이란 바로 뭐다?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이다. 인상을 가지고 이미지 만드는 거니까 이 둘이 나왔네. XY. 아, 둘은 각각의 의미가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상상력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의 관계가 딱 잡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구조적으로 정리를 할때 여러분들이 좀더 머리에 잘 들어오거든요. 여기도 나오지만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들 독해를 하면서 글을 정리 안 하는 친구들은 이 철학자들이 칸트가 말한 것처럼 이 구조화가 안 돼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늘 정리를 할때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정답도 이 여러분이 정리한 걸 가지고 다풀수 있거든요. 이 때문에 꼭 구조화하는 거 연습하시고요. 체인 호흡 듣는 친구들 아마 계속 구조화 연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상력이라고 보았다. 그게 기능이죠.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것이다. 상상력이라는 것이 관념을 통해가 이 관념으로 만들었는데 요 관념을 가지고 대상, 요 대상을 이해하게 만드는 기초가 얘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상상력이 없다면 관념 이거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전개될 건가 봅시다. 휴먼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자, 글쓰기의 기본이 매 단락의 첫 문장은 앞 단락의 핵심을 받아서 주업으로 만든다. 체인 호흡 들은 친구들은 이런 용어 다알 거예요. 글쓰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이 상상력 됐잖아요. 그대로 앞에 있는 말 핵심을 받았잖아요. 인상을 관념으로 재생시키는 능력이 상상력. 그러니까 앞에 거를 못 잡았더라도 아, 이걸 통해서 앞에 핵심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읽어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억을 제시한다. 그러면 상상력과 기억이 나오는 거 보네요. 그러면 또두개 나왔네? 그럼 또두개 비교하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문제를 하나 내기 위한 거 정도일 뿐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 서론에서는 상상력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에 나온다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두개 나왔으니까 비교니까 선택지 한 번쯤은 나오겠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을 보면서 우리가 뭐가 나올지도 예측이 가능해지거든요.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되는데, 둘의 차이는 생생함의 차이다. 그럼 누가 더 생생한가?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생생의 정도니까. 그래서 기억이 상상력보다 나왔네요. 인상을 더욱 생생. 됐어요? 다른 필요 없어. 얘가 더 강하다. 생생함이. 이렇게. 그래서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의 재생관념보다 훨씬 똑같은 말이죠. 반복 빨리 읽어가죠. 생생강렬. 또한 기억이 최초의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이거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상상력은 그럼 뭐야? 순서와 상관없다. 그럼 이제 차이점. 생생의 정도가 차이점이 1이고, 둘의 차이점이, 야, 상상은 순서대로, 여기는 상상의 순서가 아니고,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기억이 순서대로 상상은 순서와 상관없이, 이렇게. 대칭되는 걸딱 정리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니까. 이게 바로 범주상의 같은 거로 정리하라예요. 상상기억에서 이거 생생의 정도가 범주, 작다, 크다. 순서로 결합하느냐의 범주에서 순서 상관없다, 순서. 이렇게. 상상력은 순서와 상관없이 빠르게 읽을 수 있죠.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진다. 기억에 의해 재생된 관념들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받아들인 특정 인상에 대한 관념이지만, 그럼 눈에 반복되는 단어 특정, 세 번째 범주, 여기는 특정 관념이다. 그럼 여기는 안 봐도 이제 불특정인 거죠. 상상력 위에 재생된 관념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나 각 인상들의 공간적 배열까지도 원래 받아들일 때의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 관념인 것이다. 특정이 아니고 원래와 다른. 그럼 원래대로 말하면 원래와 특정이라 말하지 말고 원래와 같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얘네가 글을 잘못 쓴 거죠. 이거는 다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상상력은 기억과 달리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또 달리 사 기능으로 얘네들은 상상력은 결합하고 분리. 지금 글을 못 쓰고 있어요. 왜 글을 못 쓰고 있냐면, 자, 상상력을 앞에 했다가 기억을 뒤에 했다가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앞에 처음 말한 거에 범주 순서로 쭉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달리니까 얘네들은 결합 분리가 자유롭게 안 되는 거죠.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 수 없죠. 당연하죠. 왜? 그냥 상상, 감각 경험으로 인상이 인상을, 요 인상을 관념으로 해석하는 거거나 또는 재배열하는 거나 등등 이런 재생시키는 역할하는 거지 얘를 만드는 역할은 아닙니까? 당연히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인상들로부터 from 여기로부터 관념들을 자율적으로 재정리, 그런 거 자율적으로 재정리하는 거, 결합 분리를 통해서 재정리하겠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가장 핵심은 결국은 상상력의 역할, 인상에서 관념으로 만들어 온다. 근데 요거를 만들어 올 때 좀 더 글을 잘 썼다면 정확히 만드는 방법이 바로 요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순서와 상관없이 내가 글을 쓴다면 원래 관념들, 원래 인상들과 좀 다른 것들을 자기 멋대로 결합하고 분리해서 자율적으로, 이게 바로 관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이 범주로 갑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멋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나 흉은 빠트가 나왔네요. 그럼 빠트가 나왔다는 건 앞에 무엇에 대한 빠트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매달락 첫 문장을 잘 봐야 돼요. 그럼 앞에 핵심이 자율성, 지 멋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상력이 자율성, 이거였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결합 분리할 수 있다. 근데 빠트였으니 이제 지 멋대로 결합하는 데는, 자, 빠트라는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가? 뭔 지 멋대로 못하는가? 일정한 제약, 한계가 따른다. 그게 뭔데? 관념 연합의 원리, 즉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얘는 선천이 아니고 후천이라고 처음 시작을 했죠.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죠. 경험에 습득된 유사, 인접, 인과성을 제시하면서 상상력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글을 잘 못 썼어요.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이라고 하지 말고 자율성을 통한 결합 분리라고 해놓고 그리고 문장을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범주는 자율적인 결합 분리, 그러나 한계가 있다. 자율적으로 결합할 때도 분리할 때도 한계가 있다. 무슨 한계냐? 결합은 하긴 하는데 자율인데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범위 안에서 자율이다. 그 범위가 바로 뭐냐면 연합의 원리인데 그것이 유사 인접인가, 서로 유사한 것들을 결합시키고 인접되어 있는 걸 결합시키고 인과성이 있는 것을 결합시킨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자,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그래서 계속 결합이죠. 자율 똑같죠. 임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얘기 반복이죠. 빨리 가야죠. 유사 인접 인과관계, 휴메에게 있어서 임의로 결합된 관념, 요 범죄를 벗어난, 임의로 하는 것이 세 가지 원리를 벗어난 것은 무의미한 환상이다. 똑같은 말이죠. 얘네 세 개 안에서만 결합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범주 안에서만. 그 밖에는 무의미하다. 또한 흉은 상상이 가지고 있는 향상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대상들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 또한이 나왔는데
그리 애매모호하죠. 지금은 한계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또한이라면 한계에 대한 또한이 되는 건가? 그런데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상상성으로. 하, 이게 좀 문제가 있죠. 또한인데. 어쨌든 상상력의 그럼 또 다른 역할, 기능, 그것이 매달력의 첫 문장, 항상성. 약간 논리가 5%씩 좀 부족하죠. 이렇게. 특성으로 인해 대상들 간, 인자들, 대상들 간에 원래는 분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분리라는 단절을 넘어라고 돼 있어요. 단절을 넘어 동일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는 분리라면 또 분리의 한계 뭐 이런 걸 얘기하거나 했으면 좋았는데, 그럼 어떻게 분리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분리, 분리를 넘는다고 했어요. 그럼 분리를 넘어서 항상성 이퀄 동의어 동일성, 동일하게 만든다. 하나의 대상이 지속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지속, 지속. 그 대상이 동일성 유지한, 똑같은 말이죠. 동일, 동의어, 동의어 반복, 지속. 입문짐은 동의어 반복입니다. 이러한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죠. 상상력의 역할, 아까 말한 기능이죠.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는 하늘이 밤새 소멸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성이다. 됐죠. 그럼 이제 가가 끝났습니다. 그럼 가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5번. 가. 내가 정리한 걸 가지고 풀어봅시다.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 바로 읽었네요. 동일성 확보, 동의어, 항상성. 동의어 찾아가면 돼요. 자, 입문짐은 동의어.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상과 관념들은, 아까 말했네요. 상상력은 인상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인상을 토대로 관념을 만드는 게, 요 과정에 있는 게 상상력이죠. 연합의 원리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하다. 맞죠? 상상력보다 기억에 의해 재생 관념이 더 생생하다. 됐죠? 상상력은 인상을 통해 이미지를 재생시켜서 관념으로 만든다. 됐죠? 2번이 답인 거죠. 바로 와서 푸는 겁니다. 독해가 끝났을 때, 기억에 남았을 때.